More? YouTube. YouTube. More? YouTube. Oh yeah, go ahead. Yeah. 이 거리가 이 골목이 이제 제가 파타야 해변에서 탈출해서 다이아몬드 시티 호텔 숙소 잡고 그날 밤에 새벽에 발견한 집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제가 극찬을 받아야지 않는 그 꼬치집이에요. 생선부터 시작해서 닭, 돼지고기 숯불에다가 하는데 지금 시간이 그렇죠. 지금 5시 정도거든요. 오후. 그러니까 문 안 엽니다. 이 거리 전체가요. 그러니까 약 10시, 11시, 12시 이렇게 꼭 밤에 오밤중에 오픈을 해요. 그리고 그 옆집에 그 이브, 네, 딸내미들이 있는 가게인데 여기는 문 열고 싶으면 열고 이제 닫고 싶으면 닫고 그래요. 여기도 돼지고기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끝났대. 근데 또 밤에 오면 또 문 열 수도 있어. 지금 이 친구가 여기에 아들이거든요. 지금 어머니, 어머니 계신데 저 어머니 아들인데 지금 용도로 저하고 그 밤마다 거의 카메라 끄고도 맥주 마시고 그랬어요. 이 어머니 저거, 예. 한국에서 인천에서 근무하셨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이 동네 주민들한테.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다 알아요, 저. 그리고 전 지금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촬영은 안 했는데, 마사지를 몇 번을 받았어요. 마사지 몇 번을 받았는데, 마사지집. 이 집이 그냥 건전 마사지예요. 건전 마사지.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하시는데, 이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추천합니다. 이거 좋아. 어제도 받았어. 그러니까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실장 정도예요. 급이 되게 높으신 분인데 경치가 꽤 있으시거든요. 힘이 엄청 좋아요. 그 마사지를 저분한테 한 번 딱 받으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닭다리나 두 개 사가 시다. 그러니까 이 집이 이제 기름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해가 조금 있으면 떨어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장사를 시작하고 이게 제가 보니까 여기가 새벽 한 2시 정도까지 여기서 장사하다가 이 수회차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더라고요. 마음 투피스 투
One, two pills. 여기서 먹어도 되거든요? 저기서? 맨날 저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그냥. 오늘은 이 포장이 있어요. 가방이, 예쁜 가방. 며칠 동안 이걸 해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늘었어. 이거 피는 방법을. 이게 파이브 담배예요. 이 안에 이걸 열면, 자, 이렇게 두 덩어리거든요? 안에 필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흰색 필터. 근데 이게 따로 파는데, 굳이 따로 살 필요는 없고요. 해봤는데, 그냥 일반 담배 있잖아요. 피든 담배의 필터 부분을 떼서 이 안에 쏙 집어넣어도 예, 비슷해요. 따로 살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꽉 끼웁니다. 꽉 끼웁니다. 직접 피는 모습은 제가 연기 뽑는 모습은 안 비칠 촬영 안 할 겁니다. 여기 끄트머리 휘어진 부분의 끝에 약간 이게 고기져 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이빨을 딱 끼울 수 있어요. 이빨이 딱 물려요. 이렇게. 요게 기본, 요렇게 있습니다. 기본 도구예요, 이게. 쉴 때 이걸 들고 댕겨야 돼요. 그러니까, 휴대성은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맛있어요. 풍미가 많이 납니다. 이게 이제 담배 닙이거든요. 담배 닙인데, 가격이 싸요.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담배잎을 담배잎이거든요. 이걸 이 안에 넣고 이렇게 다집니다. 다지는데 너무 많이 다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빨려요. 그래서 적당히 다져야 돼요. 그리고 아예 안 다지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수치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 안에서 담배 뭉텅이가 수치 만들어져야 이게 그것이 그러니까 숯불 생각하면 돼요. 그냥 오래 가요. 지속적으로 이게 요령이 있어요. 쉽지가 않아. 그런데 펴보면요 어떤 맛인가 하면 쓰이거 펴본 사람은 안다. 담배잎 자체가 이게 소금 처리가 약간 돼 있어요. 이게 짭짤한 맛이 나.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빨면요 침이 여기서부터 쫙 나와요. 침이 나와. 네. 그리고 달달한 맛이 납니다. 이 연기를 한번 들이시면 약 3분의 2는 입으로 이렇게 돌리고 3분의 1 정도만 폐로 이렇게 넣었다가 빼면 됩니다. 시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볍지 않은 담배죠. 굉장히 묵직하고 바디감도 많이 나고 또 하나 이게 겨울에 피면요 좋겠어. 이 파이프 있죠. 이거 항아리 여기가 따끈따끈해요. 그리고 오래 핍니다. 이거 그냥 담배 하나 그 권련 하나 피는 거랑 시간이 이게 훨씬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제가 이걸 구매하기 전에 이걸 국내에서 사려고요 많이 알아봤거든요. 물론 인터넷에서 사겠죠. 비싸요. 근데 태국에서 우연찮게 요가 아줌마 하는데 이 항아리를 길들여놔야 돼요. 중국집에 웍 길들이듯이 요리하기 전에 아침에 이렇게 뭘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파이프 안에 이걸 길들여놔야 돼요. 오늘 여기 마사지샵 원장님한테 와 원장님한테 지금 제가 받았거든요. 이분인데 와 진짜 끝장나요. Best of the best of the best of the best of the best. 나 여기
마사지 샵에서 지금 방금 아따 마 타이 마사지를 받았는데요. 다리 구들거려서 옆집에 부축을 받았어요. 이 어머니들한테 또 한 병은 선물 받았고요. 한 병은 내 돈으로 샀어. 지금 저 뭐 먹으라고 또 뭐 만들고 계셔. 낮에는 무슨 용접을 하더니 밤에는 이 수족관 거치대를 만들었구나. 지금 뭘 해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은데 우리 친구 지금 육수를 만들고 있어요. 국수집에서. 족발이에요, 족발. 이걸 이렇게 끓여서 저기 솥에 넣습니다. 그러면 아주 맛있는 쌀국수가 완성됩니다. 오, 따마. 요 식당 사장님 어디 갔다 왔나? 오늘 또 의상 장난이다. 와, I love 레오파. 어디 갔다 왔어요? 기획은 오토바이에서 이 식당 사장님 이걸 사주셨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이거든요? 문마파오 타일랜드. 네. 이게 젤리 같은 건데 이동식 냉장고에서 이걸 꺼내더라고. 근데 이게 젤리 같은데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게 뭘로 만든 거라고 물어보니까 코코넛이에요. 진짜 맛있어. 예. 그러니까 이게 설탕 단맛이 아니라 그냥 코코넛 그 있잖아요. 맛으로 표현하면 코코넛. 포카리 스웨트를 올린 맛인데 식감은요. 봐봐요. 젤리예요. 젤. 여기 뒤에 계신 여기 사장님 부인 선물 나한테 사주셨는데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와이프가 다른 음식을 해왔는데 이게 반숙 계란이거든요. 예, 이걸 여기다 풀어. 이거 뭐이면 기능 여러 분양도 퍼펙. 이거 진짜 맛있어. 12월 31일 날 이 식당에 와서 헌팅당한 식당이 있었거든요. 식당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왔는데 지금 며칠이야 그것도 몰라. 마사지 받고 길 가다가 그 맥주 먹고 가라고 해서 지금 또 술판이 아시더라 버려졌는데요. 여기 이게 제가 똠양꿍을 먹어봤는데 제 입에 안 맞더라고요. 근데 마들 똠양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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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빕? 그러니까 이게 알겠어요. 이 개념을 알겠어요. 똠양의 꿍은 꿍이 뭐지? 하여튼 그러고 똠양 포크가 있고 똠양 비프가 있는데 재료만 달라지면 맛이 달라지는데 촬영한 다고 갑자기 불을 켜졌어. 소 갈비로 만든 똠양 비프거든요. 제가 매운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빨간 고추를 때려 넣었는데 김치찌개 맛이 나요. 맛있어요. 맛있어. 와, 맛있어요. 지금 새벽 한 3시 됐거든요. 마사지 받고 집에 가야 되는데 맥주 이만큼 먹었습니다. 근데 또 사왔어. 똑같어.
친구가 불이 있냐고 그래서 불 붙여줘가지고 친해졌어. 남자들끼리는 담배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 뭐 담배 바꿔 피고 혹은 불 붙여주고 하면 금방 친해져요. 술 같이 먹고 하는 그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어떤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마다 다르고 다르지만 그걸 금기시하는 걸 함께 이게 경험하고 공유하는 것 자체가 뭔가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게 예, 굉장히 빨라요.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금방 이렇게 친해지는 게 남자애들하고 특히 술남자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요. 사회적으로 터부시하던 걸 같이 공유하면 금방 그렇게 돼요.